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가능성 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와요? 내조를 정말 끝내주게 잘하는 분이야.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공천을 떠나서 2년 전에 남편이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비주얼 고주얼 외교 문제 뭐 인사 문제 모든 거를 다 내조를 하신 분이야. 다. 근데 그까지 공천 개입 그런 거 그건 안 해? 내조를 잘 하시는 분이 당연히 해야지. 여자로서 아내로서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면 또 자기의 그거를 이용해서 정말 내조를 잘 하신 분이라고. 그러니까 공천 개입 100%냐고 200% 300%지. 정말 그런 마누라 두면은 참 남자 엿되는 건 순간이야. 내가 2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남자를 치고 남자를 잡아먹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공천 개입 200% 300%. 모든 뭐 차관 장관에 관한 인사 개입부터 해서 다 했을 거야. 개입이 아니라 거의 남편을 갖다가 자기 의견에 맞춰서 했었을 거라고. 그보다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물 위에 떠 있는 거 수면 위에 올라온 거는 그거는 정말 일부분이고 일각일 거야. 내조를 잘하시는 분이라니까 윤 대통령 힘들까 봐 자기가 다 알아서.